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김치랑 열라면입니다. 김치는 그 무섭게 매운맛이고요. 미치게 매운맛인가? 배추, 물김치, 김치. 무섭게 매운맛, 이거 1kg 샀고, 이거 1kg에 16,000원이, 16,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일해가지고 13,000 얼마던가? 아무튼 그렇게 샀고요. 제조일자가 2월 19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1월 28일 날 주문을 했는데 원래 설날 전에 배송이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주문이 밀려가지고 설날 끝나고 나서 19일에 발송이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먹어보려고요. 익혀서 먹을까 그냥 먹을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깍두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재봤는데 300g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안 먹을 거고 익혀서 먹을게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왔고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열라면 두 개랑 이것도 열라면, 이것도 열라면이고, 그냥 두개 끓여서 두 그릇을 나눈 거예요. 이거는 배추, 불김치, 금치, 미치게 매운맛인가, 무섭게 매운맛인가, 제일 매운 거고.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제가 오늘 이것도 사왔거든요.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꿀물입니다. 매운 거 먹을 때 꿀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들 먹방 하시기 전에 물을 한잔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꿀물은 밑에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냄새가 되게 겉절이 냄새가 나고요. 어제 만든 거라서 한번 손으로 먹어볼게요. 일단 김치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맵고 하나도 안 짜요.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아직 안 익은 거 치고 진짜 맛있다.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한번 먹고, 이렇게 먹고 라면 먹어야 되니까 장갑은 그냥 벗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잘라서 먹을게요, 그냥. 진짜 맛있는데? 좀 맵다. 매콤하네요. 라면이 불고 있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김치 좀 자를게요. 매워요. 라면이 너무 다 불었네요. 라면부터 먹을게요. 일단 이 정도만 잘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그릇도 뜨거워요. 아, 좀 시켜서 먹어야겠다. 근데 김치 진짜 맛있어요. 맵기는 그냥 불닭볶음면 정도? 인것 같은데? 맛있는데? 밥에 이렇게 올려서 아 여기는 국물이 없어요, 다 불어서. 열라면도 은근히 맵네요.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김치. 이게 매운 건가, 열라면이? 그건 아니겠지? 이게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맵다. 진짜 맵다. 근데 맛은 있어요.
너무 뜨거워. 다시. 다 불어가지고. 흰 쌀밥 위에 김치 한 조각. 근데 김치가 진짜 짜지도 않고 맛은 맛있어요. 열라면이 매운 것 같기도 한데. 덥담나요. 열라면이 더 매운데요? 지금 혀가 이렇게 좀 그거 돼 있어서 그런가? 지금 이거 먹고 이거 먹었을 때는 이거 먹었을 때가 더 매워요. 뜨거워서 그런가?
아, 진짜 잘 모르겠다. 뭐가 매운 건지. 열라면 말고 김치만 먹을 걸 그랬어요. 지금 입도. 근데 이게 매운 거겠죠. 왜냐면 열라면 평소에도 먹긴 먹는데, 이 정도로 맵진 않으니까. 맵네요. 진짜 맵다. 와.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매워? 오. 내일은 18금 카레에 금치 먹는다고 그랬는데, 카레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맵다. 같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매워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또 뭐가 매운 건지 모르니까 한 개씩 따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맵다. 오, 매워. 입이 되게 부풀어 올랐지 않나요? 부은 것 같은데. 싱글통 짬뽕 먹었을 때처럼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김치가 매운 것 같고, 엽떡보다 매워요. 오. 아, 대박인데? 또뭐 있지? 비교할 게? 약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디진다 치킨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캡사이신 맛인데 이거는 이제 고추. 근데 그 급으로 매워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다음번에는 열라면 빼고 이 금치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얕본 것 같아요. 열라면을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에는 약간 뭐가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라면이 어울릴 것 같아서 라면을 가지고 왔는데, 짜파게티 이런 걸 갖고 올 걸. 아, 왜 이렇게 조합을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맵고,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